오늘은 전현주 선수의 투지가 더 높아 보입니다. 김지환, 임준 선수가 투입됐고요. 리바운드를 챙겼습니다. 따라 들어갑니다. 이윤기! 좋아요! 임준수 투! 이윤기! 좋아요. 이대현, 포스터. 자, 동수비. 오픈 기회, 임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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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임준수 선수 임팩트 있습니다. 네. 주중 개수가 너무 크게 들어가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응수씨도 되지 않습니다. 임준수의 리바운드. 좋아요. 비슬 반칙. KCC도 이제 4차전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하나하나 또 점검을 확실하게 해야겠습니다. 자, 지정해도 지금 합니다. 예, 또 임준수 선수의 굿패스예요. 지금은 전현우의 움직임을 지금 지시까지 했어요. 예. 지금 전현우의 움직임도 좋았고요. 지금에서 리너 들어가지 않고요. 리바운드 임준수. 퀵샷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뭐 퀵샷의 시도는 상당히 좋지만 좀 밸런스에 잘 잡고 올라가야 돼요. 네, 공경기 쏘지 않고 좋아요. 백득점. 전자랜드는 누가 들어오고 어떤 선수가 뛰어도 전혀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네. 45도 위현준 코너 쪽으로 빼줬습니다. 임준수의 강한 컨테스트. 오빠 밀어넣고 김지환 엘보 점퍼 역전 반칙. 임준수 선수 좋아요. 네. 이제 1분 거쳐 남지 않은 오늘 경기입니다. 거리 패스 알렉산더 막아냈습니다. 지금 멋진 또 장면이 한번 나올 뻔했는데요. 임준수! 임준수의 손에서 팀 플레이오프 추가 득점이 경신됩니다. 전자랜드 역대 플레이오프 팀 한 경기 추가 득점 기록 달성의 주인공 임준수입니다.